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얼마 전에 빌라왕이 되실 뻔한 분의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아직도 이런 수업을 믿고 실행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에 다시 한번 놀라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전에도 비슷한 사연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사연의 내용은 이래요. 여러 채의 빌라를 갖고 있는데 관리도 어렵고 곰팡이 나고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막상 임대 수익이 남는 게 없다. 신경 쓸게 너무 많다는 거였죠. 그리고 내집 마련은 안 하고 빌라 여러 채를 사서 투자하는 게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다면서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대부분은 유명 강사로부터 300만원, 500만원 이런 고액 수업을 듣고요. 첫 투자를 시작했었고 저렴한 빌라나 원룸을 추천받았다고 합니다. 개수를 늘려가면서 임대 수익을 얻고 언젠가는 하나씩 팔면서 부자가 될 거라고 말했다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이게 올바른 투자 방법일까요? 경매를 알려주시는 분들 중에는요, 무주택자 수강생들에게 꽤 상당수가 임대수익형 물건을 먼저 해라, 소형 물건을 여러 번 낙찰받다 보면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언젠가 자본금이 늘어나면서 좋은 곳에 내집 마련을 할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무피 투자가 됐다, 대출 끼고 연15% 수익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7채 정도 받으면 월 100씩 순수익이 나온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이건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 말이에요. 제가 인천에서 경매 물건을 처음 낙찰받았던 2010년에는요, 이런 투자 방법이 맞는 말이었어요. 이 당시에 수도권은 2008년부터 하락하다가 2010년 잠깐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고 있었어요. 정부의 색깔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세금을 줄여줍니다. 또한 공급을 줄이게 되죠.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규제를 강하게, 대출은 더안 나오게, 세금은 늘리게 됩니다. 공급 또한 늘리려고 하죠. 그런데 공급은 금방 나오지 못하죠.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꽤 걸리니까요. 자, 수도권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를 하락기로 봅니다. 5년 하락 기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때는 오히려 여러 채 취득하는 것을 정부에서 권장했어요. 이 시기에 다주택자와 법인이 정부 입장에서는 전월세 물량을 공급해주는 고마운 존재였죠. 그리고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도 그 부동산을 사서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없었고요. 그저 매달 들어오는 월세 수입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매매 가격이 오르지도 않던 시기였어요. 이런 시기, 그러니까 대세 하락기에는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세,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 월세를 더 많이 받는 것이 주 목적이 되곤 합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 수익이 은행 이자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주택도 상가처럼 임대 수익 목적으로 투자하던 시절이었어요. 저도 소형의 주택을 여러 채, 여러 지역에 제 이름으로 낙찰받고 매입도 하면서 경험을 했고요. 여러 번 명도도 하면서 실력을 쌓았어요. 그게 그 시절에 맞는 투자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승기에는 어떨까요? 상승기가 2년, 3년 지속되면서 매매가가 큰 폭으로 오르니까 정부에서도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난 정부는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바람에 공급량이 줄면서 결론적으로 가격 상승을 유발했죠. 자, 상승기에는 여러 채를 매수한 사람들, 그러니까 다주택자와 법인들은 투기꾼으로 몰립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1주택자나 무주택자에게는 없는 취득세 중과, 대출 규제, 종부세 중과, 양도세 중과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격이 급등했어도요, 다주택자들이 팔아봤자 본인 손에 남는 것보다 세금이 훨씬 많은 구조가 돼요. 자, 이때는 임대수익형으로 저렴한 물건을 여러 개 많이 갖고 있어봤자 큰 수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보유세를 내기에도 바쁘고 오히려 좋은 곳에 1주택만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죠. 자, 1주택자는 다주택자에 비해서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징벌적 규제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세금을 훨씬 더 적게 냅니다. 그런데 1주택자분들이 실거주용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33평형 정도 되는 학군 좋고 마트 가깝고 대중교통 편한 지역의 집들은요, 가격이 외곽 지역에 비해 훨씬 많이 오르게 됩니다. 상승기 때 다주택자가 빌라를 10개 갖고 있어서 뭐 사고 파는 기술, 명도하는 기술, 권리 분석하는 기술을 배우더라도요, 그 임대 수익은 1주택자가 갖고 있는 집을 팔았을 때 매도 차익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자, 그럼 다주택자도 집을 팔면서 수익을 얻으면 될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투자금을 여러 개로 쪼개서 싼 거, 저렴한 거, 외곽지에 있는 거 위주로 샀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요. 약간 오른 가격에 팔아봤자 정부와 지자체에 세금으로 다 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양도세가 최대 77%였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 다주택자나 법인 취득세 최대 12%까지 내면 오른 금액 거의 전부를 세금으로 내는 셈입니다. 그 사진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쌍쌍바를요, 내돈 주고 사서 이렇게 잘랐는데 내 손에는 남은 막대기만 남고요. 이 쌍쌍바 알맹이는 정부가 다 가져간다, 이런 사진이요.
자, 어쨌든 이번에는 2013년 중반부터 2022년 초까지 상승기가 거의 8년 정도나 됐습니다. 자, 그럼 다주택자와 1주택자 말고 1주택자와 1주택자를 비교해 볼게요. 지금 시기에는 어떤 물건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만약 똑같이 5억 원을 갖고 있던 갑을 두 친구가 있는데 2013년에 집을 사기로 마음먹었어요. 갑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5억짜리 33평 아파트를 샀고요. 을은 서울과 경기도가 맞닿은 외곽 지역에 구축 아파트를 2억 5천에 집을 사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갖고 있었어요. 계속 보유를 한 거죠. 2021년에 어떻게 가격 변화가 있었을까요? 갑이 갖고 있던 5억짜리 집은요, 10억이 됐고요. 을이 갖고 있던 2억 5천짜리 집은 5억이 됩니다. 자, 원래부터 비싼 집이 더욱 가격이 올라가요. 상승기가 길어질수록요.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고 선호도가 높은 갑이 갖고 있던 집의 상승폭이 을이 갖고 있던 약간 선호도가 떨어지는 집에 비해서 더 가파르고 빠르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자본금 5억 원으로 시작점이 비슷했는데요. 어떤 집을 사느냐에 따라서 재산 차이가 이렇게 크게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냥 을이 2억 5천짜리 집을 두개 사면 갑이랑 똑같은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상승기에는 2주택자에게도 많은 규제가 생깁니다. 자, 을은 기본세율에 20% 더 내야 되고 갑은 비과세가 되죠. 똑같이 5억을 벌어도요, 을은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고 갑은 거의 안 냅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봤을 때 갑이 더 좋은 선택을 한 것이죠.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상승기에는요,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아니더라도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고 하고 본인이 능력되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더 좋은 집을 사려고 합니다. 이게 결국 옳은 선택이 되죠. 똘똘한 한 채는요, 개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하고 가격이 더 많이 올라요. 만약 상승기에 명의는 하나인데 갖고 있는 돈을 조각조각 내서 여러 주택을 사서 많은 규제와 세금을 때려맞는 짓을 한다면요, 정말 바보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명의를 여러 개쓸수 있다면야 괜찮겠지만 뭐더말안 캤습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금리 영향으로 전국이 하락 중인데 다시 상승기로 반등이 될 거냐, 계속 하락할 거냐에 따라서 작은 거 여러 채를 할지,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똘똘한 거한 채를 먼저 살지를 결정하면 되겠는데요.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1년 10월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뭐하러 올렸을까요? 자, 이때는요, 이전 정부가 집값을 급하게 잡기 위해서 치트키 같은 걸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 관련 금리를 갑자기 올렸고요. 실제로 2021년 후반기에는 대출 자체가 거의 중단이 됐어요. 주택시장이 얼어붙었죠. 그리고 이듬해인 2022년 중반부터 미국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갔고요. 이에 따라서 한국 기준금리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됨으로써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너무 빠르게 올랐습니다. 21년에 2% 초중반 정도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요, 경우에 따라서 실제로 은행에서는 6%, 7% 가까이 되기도 했어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랐거든요, 금리가. 그래서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간에 많은 자산들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급하게 상승하면 강한 파괴력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떨어뜨렸고 어느 정도 고점이 보이는 시기가 다가왔어요. 최근 7, 8개월 정도에 급한 금리 인상이 다시 나올 확률은요, 또 다른 전쟁이 터지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2008년에 금리가 안정된 다음에 부동산이 잠깐 상승했다가 다시 2013년까지 쭉 하락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당시와 지금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바로 전세가율입니다. 자, 수도권 아파트는 금융위기 때 한국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6개월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2009년 1월에는 전세가율이 39.8%였습니다. 2004년부터 전세가율 통계를 쭉 살펴봤을 때 가장 낮은 수치가 나왔어요. 매매가에 비해서 전세가가 평균적으로 너무 낮았던 겁니다. 5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가 평균 2억이었으니까요. 전세가에 비해서 매매가만 가격이 너무 올라있던 터라 전세와의 차이가 심했고 매매가만 2013년까지 계속 떨어집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세가도 계속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중간에 6개월 정도 빼면 전세가는 계속 상승했어요. 매매만 빠진 거죠. 그리고 전세가율이 62% 정도가 될때 매매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섭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2022년 12월이 가장 최신 데이터인데 전세가율이 62.2%입니다. 자,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전세가율이 높은 이유는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둘다 동시에 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반대로 생각하면요, 전세가율은 2013년에 다시 반등한 시점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가 안정되고 전세가가 상승한다면 매매가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대출이 전세에도 생긴 다음부터는요, 전세와 매매가 비슷하게 움직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전세는 어떻게 상승하게 될까요? 금리만 안정된다고 가정한다면요, 일단은 공급 물량이 없어야 전세가 오르고요, 이로 인해 매매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수도권은 2023년, 24년 입주 예정 물량이 적어요. 그리고 입주보다 먼저 이뤄지는 착공이 있거든요. 착공도 22년 기준으로 최저점입니다. 자, 착공은 2년에서 2년 반 정도 후에 입주로 나타나요. 그리고 공급 물량에서 착공보다 더 선행되는 인허가 물량을 보면요, 2007년 이후로 2022년에 가장 적은 물량이 나왔어요. 16년 동안 가장 적은 물량이에요, 수도권에서. 자, 뿐만 아니라 인허가 받고 나서 착공을 하지 않는 이런 물량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미착공 물량도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인허가 받은 대로요,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착공을 다 해버린 거죠. 그래서 수도권의 입주는요, 앞으로 적어도 2026년까지는 모자랄 전망이에요. 전 이렇게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금리가 안정되고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면요, 다시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경매 추천 물건으로 저렴한 빌라나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아닌 상승기에 걸맞는, 지금은 하락폭이 크지만 더 큰 폭으로 오를 만한 괜찮은 물건들을 위주로 추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2026년도 이후에는요, 수도권에서 30년차 주택이 점차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정비사업을 대규모로 시작해야 돼요. 며칠 전에도 국토부에서 1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을 내놨죠. 재건축이 훨씬 쉬워질 전망입니다. 자, 이런 정비 사업을 하면요, 기존 집을 무너뜨리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주 수요가 발생해요. 이사를 다 가야 되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한 구역만 했다면 이제는 그런 구역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노후주택이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큰 가격 상승 요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금리가 다시 또 상승한다면요,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 확률이 더 적다고 보고 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6%대까지 받는 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4%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4%대로 진입하는 은행들이 생겼고요.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활용해서 9억 원대 이하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도 꽤 많아졌다는 말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2주 전부터는 현장 공인중개사 분들도 손님들이 많아졌다고 하고 급매물이 빠지는 분위기입니다. 아직은 완전한 상승기로 보기 어렵지만요, 더 이상 급매는 많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안전한 상승기가 되려면 전세가가 같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매입을 원하는 지역에 전세가 상승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기는요, 전세가 상승이 나오면 매매가 상승이 빠르게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은요, 금리가 안정돼도 가격이 반등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역별로 잘 따져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구와 천안, 아산 같은 지역은 자세히 정리해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살펴보시고요, 다른 지역들 공급 물량에 대한 것은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본인이 경매 경험을 살려서 강사가 되거나 부동산 투자자로 이름을 날리고 싶어 경험치를 쌓고 싶다면요, 원룸, 빌라 같은 것들 여러 개 하는 거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입지 좋은 곳에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동시에 많은 수익을 얻어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 분이라면요, 특히 그 집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있다면요, 가급적 30평형대 이상으로 내 집 마련을 1번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세금 혜택, 대출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고 거기서 그만하셔도 좋고요, 투자를 더 하신다면 그 이후에 저렴한 주택들을 추가로 재테크 목적으로 취득하시는 것이 현재 시기에 맞는 선택입니다. 자본금을 쪼개서 작은 물건 여러 개를 먼저 사지 마시고 합쳐서 좋은 거 하나를 1번으로 사세요. 자, 한번 버스가 떠나면요, 또 돌아오긴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훨씬 비싼 요금을 주고 버스를 타야 돼요. 일단 자신이 감당 가능한 한도 내에서 가장 좋은 집을 첫 번째 순서로 사는 게 맞습니다. 특히 하락폭이 컸던 집들을 노리세요. 그런 것들이 우량한 물건이고 추후에 상승폭도 크게 됩니다. 제가 12년 동안 투자하고 느끼면서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부디 시청자분, 구독자분들께서 현명한 선택하시고 부자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픈한 온라인 경매 정규 강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지금처럼 쉬어가는 타이밍에 권리 분석과 명도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린 정도만 공부하시면요, 얼마든지 셀프 입찰, 셀프 명도가 가능합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어요. 많은 성원의 얼리버드 2차 이벤트 중이에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